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늘어난 소비에 카드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0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, 선불카드를 합친 전체 카드 승인액은 93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.1%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승인 건수 또한 22억 7천만 건으로 7.5% 증가했습니다. 지난 10월 전체 카드 승인액은 신용카드가 73조 4천억 원, 체크카드가 20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.7%, 9.9% 늘었습니다. 특히 거리 두기 완화로 기업의 회식과 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법인카드 사용이 급증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.